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좀 제한되긴 했어요. 그래서 캔들로 따진 다음에 이제 음봉 캔들로 시가는 좀 높게 형성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서 이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뭐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강보합권의 마감을 보여주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전일 하락을 했던 뭐 에코프로, BM의 LNF 같은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매수세가 쏠리면서 오늘 지수를 또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일부 안정화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좀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뭐 1300원대는 상당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1320원대에 비해서는 1302원대까지 지금 또 변동폭이 내려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세가 좀 나타났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대신에 여전히 환율은 상당한 약세 구간에 놓여 있다. 유가가 지금 78달러를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257억 원 매수, 외국인이 944억 원 매도, 그리고 기관이 335억 원의 매수를 보였고, 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타났는지는 좀 이따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819억 원 매도, 외국인이 2278억 원 매수, 기관이 142억 원의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그래 강보합권에 오늘 긍정적인 부분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징 몇 가지 좀 찍어봤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인데, 긍정적인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제 명분이 없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 없냐면, 금리를 인하를 하거나 금리를 동결을 하려면 고용지표가 나빠지거나 뭐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야지만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풀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용지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뭐 중국에 대한 영향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커지는 반도체 우려감. 전일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우려감이 나올 수 있다, 왜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또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뭐 해결 가능성이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걸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등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반등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일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국장에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면서 뭐 지금 고용지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에 대한 상황까지 지금 고용지표는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이제 보고 계신 것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에서도 지금 현재 구간 자체에서 봤을 때 지금 예상치가 지금 20만 건을 기록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9만 건을 기록했어요. 이전에 19만 5천 건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완전 고용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고용지표가 좋은 상황에서, 야, 여기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또는 이제 금리 동결 카드를 꺼냈으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게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또는 금리를 인하하는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고용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명분이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용지표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돈을 푼다는 부분인데,
경제가 좋은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 추가적으로 돈을 푸는 것보다는 물가를 잡으면 좀 더 좋은 시장이나 움직임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더 정당한 부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이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3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는 3월 21일, 22일 날 여기에서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은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발언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매파죠. 매파의 입장에서 또 시장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0.5%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둘기파로 변모되고 있는,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의결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 25BP, 그러니까 0.25% 정도만 금리를 올리는 것을 나는 지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0.5%를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0.25가 될 것이냐 또는 0.5가 될 것이냐는 결국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 발표, 3월 달에 중순에 이루어지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발표를 보고 그 부분 자체가 기울기가 완만하게 빠진다면 0.5에 대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낼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조금 더 빠른 속도적인 부분으로 빠진다면 0.25 카드를 꺼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다시 한번 더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 회복에 대한 능력을 보이면서 오히려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상당한 탄력을 받으면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미국의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우리 봤던 얘기죠.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제 짚었듯이 초과 이익 환수라든지 또는 가드레일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한 악재성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추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익을 거둘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거두어 드린다면 우리가 미국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중국이 이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지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다시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62%를 수입을 해줬었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입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 부분 자체가 급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수지도 적자폭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모습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정부와 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부분에 이해충돌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미국 IRA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원한대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절충적인 부분 자체는 필요로 한데 사실 이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가는 방향이 요즘은 많죠. 그렇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문제인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른 여타의 부분은 이런 반도체 관련주가 괜찮나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죠.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아직도 그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2022년도
반도체 회사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0.6%로 점유율을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이었고, SK하이닉스가 29.9%로 글로벌 2위권에 대한,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합치더라도 69%, 약 70% 가까이에 대한 점유율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 24.8%고 기타는 4.7%밖에 안 됩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과점이 형성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70%대까지 점유율을 올려놓은 상황인데,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막히면서 2023년도는 이 점유율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을 본다면 DDR4, DDR5 램에 대한 가격대를 보더라도 둘 다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DDR4 같은 경우는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대신 DDR5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기울기 자체가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진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문제를 되짚어본다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영향이 현재 시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려감이 가장 큰 것이, 자, 기술 유출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첫 심사에서 삼성 공장을 포함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우선은 이제 인텔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인텔을 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텔에 대한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과는 다르게 반등을 해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국내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본다면, 자,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죠. 대신에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잡아주는 매수가 좀 유입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이 많은 매도를 최근 들어 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2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까지에 대한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이 2월 달 같은 경우 꽤 많은 매수를 보였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기관과 개인들은 상당한 매도를 보였고, 대신 3월 달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더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2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자, 2월 달에는 지금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이슈가 되지 않은 시기였죠. 하지만 지금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이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런 통계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봤다시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점유율이라든지 AI 반도체 관련이라든지 또는 DDR4-5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2월달에 대한 반등을 붙여냈었는데, 지금 현재에서 유일한 악재는 바로 이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거라는 그런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주가에 대한 반등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 부분 저가 권역까지 빠져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5만원대에 21년도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현재 73,000원대까지 약 50% 이상 주가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반등이 나왔던 것은 길쭉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제 바닥이 드러난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8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에 한 95,000원 부근,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을 수 있는 여지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96,800원에 대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익실험 물량도 함께 섞여 있었던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 그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하는 51,800원, 약 45%, 40%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자, 불꽃이 패턴이 나왔거든요. 바닥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점을 한번 찍어 본다면 한 요 정도가 되겠죠. 65,000원부터 55,000원, 이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당분간은 좀 보일 수 있는 영향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행여나 밀린다고 해서 그것은 매도에 대한 신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반도체 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점유율도 마찬가지고요. 가격적인 부분도 바닥을 확인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부분이 이해 절충만 좀 더 잘 된다면 충분히 그때는 강한 또 반등세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반도체 장비주나 반도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움직임들은 좋았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좀 약했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반등을 강하게 붙인다면 나머지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시장을 해석해주자. 그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이 강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도로원 서정진 회장 첫 번째 숙제는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원래 이제 3사 합병을 추진을 했었죠. 추진을 하다가 연기가 돼 버렸던 것이 그때 이제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3사 합병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 셀트리온 그룹이 강한 상승세를 좀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 이제 오늘 불꽃이 패턴이 이 셀트리온 그룹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하고 함께 매매를 한번 해본 자리인데요. 지금 주봉상으로 불꽃이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라는 확인이 들어왔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매를 해서 오늘도 크게 한번 수익이 났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모습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상당히 영향을 좀 줬다고 보거든요. 앞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고점 대비 45%에서 50% 정도가 빠지고 난 다음 기적 반등 붙였다면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16만 7천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5만 1천원대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나타냈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런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서정진 회장이 다시 경영에 복귀했는데 주가 빠진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돌려가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지금은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도 충분히 한 7만원 선에 7만 5천선까지는 다시 한번 배팅이 좀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봤고요. 마찬가지로 셀트리온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37만 4천원 밴드에서 지금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죠. 고점에 대한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37만원부터 13만원대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것도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남았고요. 거기에서 바닥을 다졌던 구간에서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바닥에 대한 신호가 좀 들어오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마다 이런 셀트리온 그룹인 강한 반등세를 연출을 해줬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반등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서정진 회장에 대한 경영 복귀 소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이다가 이슈가 터졌었거든요. 이 회사 내에서도 이 자리를
세력의 의도도 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그러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계속 상승을 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자 심리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고 보는데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임상에 대한 실패를 워낙 많이 겪었고 그리고 기술 이전이 취소됐던 것도 겪었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뭔가에 대한 뚜렷한 성과를 보였던 기업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보이게 하는 제약바이오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에서 셀트리온이나 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대형주들에 대한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뭐 다들 올라오는 그런 부분보다는 종목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앞서 이제 1월 달에 이 식약처 압수수색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임상 지원금 받은 기업들을 정조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슈가 여전히 저는 시장에서 잠재적인 악재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한적 반등은 충분히 지금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지금 지수에 대한 상황이나 또는 셀트리온 그룹 또는 개별적인 제약바이오들이 보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시장의 변화 과정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게 또 오르면서 저희가 이제 특집 기사도 유튜브에도 한 13편 정도가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습 복습 철저히 하신 분들은 최근 시장에 큰 재미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오늘 제약바이오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자, 저희 예전에 강연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고요.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뭐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고체, 전구체, 폐배터리까지 뭐 안 오른 2차전지 기업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미리 또 선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런 충전소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또 봐야 되는 것이 국내 충전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수출이 나올 수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재룡전기를 한번 같이 봤었거든요. 재룡전기를 보면서 재룡전기는 수출 물량이 잡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것도 유튜브에도 소개해 드리고 방송에도 추천을 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곧장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 신고가를 오늘까지 쓰는 모습들인데 재룡전기는 변압기의 용량에 대한 부분을 바꿔주는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용량을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권이 잡혀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YMTEC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에 들어간 릴레이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이 YMTEC도 미국 수출에 대한 물량이 잡혀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이 좀 잡혀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T로보틱스 단골 손님이죠. 재등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자리라 보는데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게 저는 재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오는 모습인데 바닥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고 당분간은 상승 랠리를 좀 더 펼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미국 IRA에 대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그 뒤에는 우리가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거든요. 노인 처방에 대한 부분도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바이오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도 그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한번 요 기업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이번 주 뭐 3월달 되고 난 다음에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강한 급등 양상들을 많이 보이는데요. 즐겁게 주식을 하고 계실 거라 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